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신정호 대표님과 함께 반나을두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별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통 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8호선이 지나는 문정역으로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초역세권에 위치합니다. 바로 인근에 송파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의 송파대로가 위치해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잠실대교를 이용해 강북으로, 남쪽으로는 성남시로 이동이 편리해 서울 수도권 접근성 또한 훌륭한 문정동입니다. 네, 이번에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왔습니다. 송파 하면 서울에서도 어, 내가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곳이죠. 자, 송파구 문정동의 통건물 어떤 곳인지 일단은 뭐 개요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아, 송파구 문정동의 통건물 대표님 개요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다음은 문정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8호선 문정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287.6 제곱미터, 연면적은 545.46 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에서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며, 1층은 상가, 지하도 상가죠. 그리고 2, 3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파대로에 인접해 있으며,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요. 1987년 9월달에 준공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47억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매물은 상가주택 매물로서, 주택 부분을 용도 변경해서 올 근생으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중축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며 사업으로 직접 사용 및 통임대를 진행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의 통건물입니다. 이곳도 87년에 준공이 완료돼서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네요. 아, 지금 보시는 곳 음, 1층 상가부터 해서 지상 3층까지 주택까지 올라가는 그런 통건물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송파구 문정동의 통건물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와 호재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은 문정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정거장 이용 시 가락시장을 이용해서 골드노선인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3호선을 통해서 SRT 수인분당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매물 주위로 보시면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 중요한 이큰 도로로의 진출입이 아주 수월하고 강동, 분당, 판교 등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강대광 대로변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및 차량의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지 100m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 이것도 이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매물 주위로는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도로 등의 진출입이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강동, 분당, 판교,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광대로변 인근 위치에 대중교통 및 차량의 접근성도 우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건물지 100m 지점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정도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는 법 법조 단지가 있고요, 문정 법조 단지가 있고, 문정 로데오 거리, 그리고 가락 시장, 그리고 경찰병원, 그리고 동남권 유통 단지 등이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인지도 높은 장소들로 인해 인접 빌딩들의 수요 초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옥 실사용 또는 통임대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조 타운 직장인들을 배우수요도 풍부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물 주변에는 문덕 초등학교, 한림 예고 등 우수 학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상가 주택 매물로서 2, 3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초등, 초중, 고등학교들로 인해서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한 곳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 A 노선 수서역 개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GTX A 노선은 수서역으로 개통될 예정이며, 저희 매물지에서 한정거장 이동 후 환승을 하신다고 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서울 도심 및 서울 이남 이북 지역으로서의 이동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남과 강남을 잇는 위례 신사선은 2027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남과 위례 신도시의 출퇴근이 용이해 보이며 봄 물건지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물지 아래에 보시면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가 준공 예정에 있는데요. 2026년까지 준공이 될 예정이며 복합업무지역, 공공지원구역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총 25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큰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들수 있겠는데요.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1차 1, 1단계가 완공이 되었고요. 추후 5단계가 진행될 예정인데, 2023년까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재건축 현장은 서울에서 마지막 현재 마지막 재건축 현장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13,000세대, 2024년까지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올림픽 패밀리 타운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이루어진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송파구 문정동의 통건물 입지 여건 자세히 알아봤고요.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왜 송파구 송파구 하는지 이제는 아마 많이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송파구 문정동의 통건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가격도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예상 매매가는 47억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4억 5천, 그리고 월세 248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출액은 37억 6천만원 정도 예상되며 실 투자 금액은 4억 9천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